너른 바다처럼 하늘 아래 끝없이 펼쳐진 수림. 그 깊은 산세 속에 흰 구름이 포근히 몸을 뉘이며 쉬어갑니다. 바람결 따라 구름 장막이 걷히면 비로소 그 위용을 드러내는 바위 봉우리. 그 웅장하고도 수려한 기암이 수많은 생명을 보듬어 안고 태고의 역사를 이어가는 곳. 때때마다 갈아입은 계절의 경관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놀라게 하는 명산. 국립공원 기행, 오늘은 경상북도 청송 주황산 국립공원에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에서 온 안나라고 합니다. 한국에 온 지 벌써 3년이 됐는데 이젠 겨울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주원산이 너무 아름답다고 해서 저도 한번 가고 싶었는데 이번에 기회가 돼서 여행 오게 됐습니다.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에서 온 안나입니다. 저는 여기 주황산 국립공원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권건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용현폭포까지 가려고 했는데 얼마나 걸릴 거예요? 용현폭포까지 왕복하시면 한 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아,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네, 좋아요. 주황산은 1976년 3월 20일 우리나라에서 12번째로 지정된 국립공원입니다. 빼어난 자연경관과 문화유산, 그리고 선현들의 자취가 남아있는 유서 깊은 명산이죠. 예쁘다. 저 이름 뭐예요? 저 바위는 기암바위예요. 기암바위? 네. 손가락 이렇게 뻗어보면 이렇게. 모양이 같아요. 맞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저 바위가 이렇게 신기하게 생겼는데 저기 기암이라고 이름 붙은 데는 전설이 있어요. 중국 당나라 때 주왕을 자처한 주도라는 사람이 진나라 재건에 실패한 뒤 주왕산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당나라는 신라에 숨은 주왕을 잡아달라 요청했고 신라 조정은 마일성 장군을 보냈는데요. 그때 주도를 잡은 장군이 이 봉우리에 깃발을 꽂았다고 해서 깃발바위, 즉 기암입니다. 근데 오늘 안나가 왔다고 하니까 여기 사찰의 스님이 안나한테 차를 한잔 대접하고 싶대요. 아, 그래요? 우리 같이 가볼까요? 네, 갑시다. 주황산 초입에는 신라시대 때 의상대사가 창건한 천년 고찰, 대전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전사 송우 스님께서 정성스럽고도 정갈한 손길로 직접 차를 우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될 덕담도 들려주셨는데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항상 나는 할 수 있고 내가 이거 왜 못하냐? 난 할 수 있어. 이걸 내가 뛰어넘어야만 뭐든지 잘할 수 있어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모든 일이 잘 되게 돼 있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먼저 좋은 것보다는 어떤 무명, 업에 의해서 안 좋은 쪽으로 끌고 가면 생각이 막 그쪽으로 빠지잖아요. 네, 네, 네. 나 왜 이렇게 힘이 들까? 나는 어쩌지? 마음이 불안하면서. 네, 그러면 더 일이 안 되고 생각을 많이 번뇌망상 하게 되면 밤에 잠도 못 자고 하면. 스님과 나누는 차담은 언제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힘이 있죠. 안나 씨가 펼쳐갈 앞으로의 인생에 큰 응원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배우 되세요. 주황산의 거대한 암봉을 머리에 이고 있는 대전사를 뒤로하고 이제 본격적인 트레킹 코스에 발을 디뎌봅니다. 주황산 맑은 계곡 물길을 따라 용추폭포, 절구폭포, 그리고 용현폭포를 다녀오는 트레킹이 대표적인 코스로 손꼽히는데요.
주황산에 간다면 이 길을 걸으러 가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쓰러질 것 같아서 이렇게 받쳐놓은 것 같죠? 네. 아니에요. 요거는 이렇게 바위가 떨어진 곳에 나뭇가지 놓고 네. 소원을 비는 거예요. 아나 씨도 한번 소원 한번 빌어보실래요? 네. 저기 나뭇가지 요거 하나 잡고 이거 잡아서 그냥 넣고 여기다가 이렇게 잘 세워요. 자, 눈을 감고 자기 소원 주황산을 오르는 탐방객들의 수많은 염원이 이곳 바위 아래에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모두 바라던 소원을 이뤘을까요? 궁금해지네요. 시원하다, 여기. 많이 시원하죠? 네. 아나, 우리 여기서 저거 한번 보고 갈까요? 그거요? 어, 저기 저 큰 바위 있죠? 네. 저 바위는 급수대 바위예요. 저기 밑에 주름 같은 거 보이죠? 그거요? 네, 요렇게 이렇게 깨져있죠? 네. 여기 주황산이 옛날에 화산이 터져서 생긴 산이에요. 마그마가 쌓여서 식으면서 이렇게 점점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렇게 요렇게 요런 모양의 절리가 생겼어요.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주황산. 기암절벽과 울창한 소나무, 시원스레 흐르는 계곡과 폭포 등 빼어난 절경이 눈을 사로잡습니다. 진짜 아름다워요. 이게 한국에 이런 곳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처음 봤어요? 네. 탄니지를 쓴 조선 후기의 실학자 이중환은 주황산을 두고 눈과 마음을 놀라게 하는 산이라 했습니다. 주황산을 한 번이라도 보았다면 그 문구가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는 어떤 폭포예요? 용추폭포예요. 첫 번째 폭포 용추폭포예요. 제일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 장소. 주황산 중에. 주황산 중에서 여기를 보러 많이 와요. 여기서 사람들이 수영할 수 있어요? 어때요? 아니요, 수영은 안 돼요. 큰일 나. 브라질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폭포까지 가면 수영하죠. 폭포까지 가면 수영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여기는 국립공원 아니라서 국립공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안에 들어가서 수영을 못하게. 물소리가 경쾌한 용추폭포는 암벽을 타고 힘찬 물의 흐름을 이어가는데요. 폭포 자체의 크기보다 이를 둘러싼 바위 협곡이 본인의 눈과 마음을 놀라게 합니다. 폭포 아래 맑은 물에는 수많은 물고기가 노닐 만큼 깨끗한 자연을 자랑하고요. 날씨에 따라 폭포가 떨어지는 물보라 속에 오색무지개가 어린 풍광도 즐길 수 있습니다. 바위 사이를 굽이치며 시원스레 흘러가는 이 물길이 일상 속 답답함을 싹 쓸어가 버리는 기분이네요. 용추폭포를 바라보며 잠시 땀을 식히고 다시 발걸음을 재촉해 봅니다. 아나,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은 어떤 매력이 있어요? 뭐 매력이 많죠. 원래는 그 한국에 1년 동안만 살려고 했는데 뭐 여기서 사보니까 뭐 사람들이 더 착하고 그 음식도 엄청 맛있고 뭐 생활도 뭐 서울의 생활이 너무 편해요. 편해요? 편해요. 그리고 브라질보다는 위험하지 않고 그리고 뭐 좋은 생활이죠. 좋은 생활이에요? 호젓한 산길을 산책하듯 걷는 두 사람. 천천히 서로의 보폭을 맞추며 그리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서 각자의 일상과 생각을 나눠봅니다. 하나, 하나가 한국 사람들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브라질의 자랑거리, 좋은 점,
뭐 이런 거 좀 얘기해 주나요? 뭐 브라질 제일 유명한 것들이 중에 세 가지 있는데 네. 뭐 축구랑 삼바 그리고 음식이죠. 축구. 축구. 아, 브라질 알죠? 축구 잘해요. 네. 어. 완전 잘해요. 최고예요. 최고예요. 아, 맞아요. 그리고 그 삼바는 2월에 있는 축제인데 뭐 일주일 동안 거리에서 다 모아서 같이 해요. 일주일 동안? 네. 한번 브라질에 오면 가이드 해드릴게요. 아, 고마워요. 브라질에서 삼바 축제를 즐길 그날을 기대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간 다음 목적지는 역시 청량하게 흐르는 물이 있는 곳입니다. 먼저 몸으로 한번 느껴보고 시원한 소리의 원천을 따라가 봤는데요. 여기는 주황산의 두 번째 폭포, 네. 절구폭포예요. 이렇게 2단 폭포거든요. 옛날에 한국 사람들은 떡을 만들 때 이게 쌀 같은 걸 이렇게 이렇게 가루를 내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생긴 절구에다가 넣고 이렇게 찧었어요. 아, 그래서 절구폭포라고요. 절구폭포예요. 절구폭포. 절구 모양으로 생겼어요. 처마처럼 생긴 바위에서 떨어진 계곡물이 절구 형상의 바위에 한번 담겼다가 다시 낮은 바위를 타고 쏟아지는 절구폭포. 이처럼 주황산에는 개성 있고 멋진 풍광이 즐비합니다. 많은 사람이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죠. 일상을 떠나 자연 속에서 묵은 스트레스를 날려보내는 시간. 바쁜 일상이지만 이렇게 잠시 짬을 내어 힐링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여기가 주황산의 세 번째 폭포인 용연 폭포예요. 용연? 그리고 용어는 무슨 뜻이에요? 뭐, 용 알죠, 용. 용. 우리나라는 이런 폭포나 호수에 네. 용이 많이 살았다 그래요. 아. 그래서 용이 뭐 살았던 연못, 뭐 이런 해가지고 용연이에요. 주황계곡 코스에 있는 세 개의 폭포 중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용연 폭포. 두 개의 폭포로 구성된 2단 폭포입니다. 상부의 낙차는 6m, 하부의 낙차는 10m에 달해서 우렁찬 물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요. 폭포 왼쪽엔 움푹 파인 하식동굴 3개가 발달해서 신비로움을 더합니다. 주황산은 계절마다, 날씨마다 사람 손이 닿지 않은 오로지 자연 그대로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초보자도 다소 어려움 없이 오를 수 있는 완만한 길도 그 매력을 더하죠. 트레킹을 마치고 나니 허기가 밀려옵니다. 주황산이 있는 이곳 청송은 어떤 맛있는 음식을 자랑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귀한 재료를 능숙하게 다루는 장인의 손끝에서 눈으로 보기만 해도 맛있는 산의 진미가 한상 가득 태어납니다. 단순히 엄청 많나요? 이게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양반들이 먹던 상차림이에요. 양반은 그때 당시에 살던 노블레스. 아, 노블레스. 약간 좀 신분이 조금 높은 사람. 네, 그런 사람을 양반이라고. 아, 진짜. 옛날에 양말이 이렇게 옛날 먹을 수 있어서 부러워요. 부러워요? 부러워요. 저도 이렇게 먹고 싶어요. 옛날 먹고 싶어요? 네. 맞아요. 옛날 양반들은 이렇게 좀 많이 갖다 놓고 먹었어요. 그렇죠. 조선시대 양반의 상차림을 그대로 경험해보는 아나 씨. 그 맛은? 청송을 대표하는 송소고택에서 피로를 녹이며 이렇게 주황산에서의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 손님이랑 그 차 마시면서 얘기 나누기?
너무 즐겁고 그리고 기억할 만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폭포도 세 개까지 갔다 왔는데 주원산 폭포 봤다가 그게 정신 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네. 지구 반대편 브라질에서 한국을 찾아온 아나 씨. 한국 생활 3년 만에 처음 마주한 주황산 국립공원에서 오늘 하루 치유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스님과의 차담과 자연 환경 해설사의 안내, 그리고 무엇보다 주황산 곳곳에서 눈에 담은 자연의 풍광과 경이로움이 아나 씨의 마음을 보듬어 주었습니다. 때론 설레게, 때론 따뜻하게, 때론 놀랍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한 청송에서의 하루. 아나 씨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기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을 모두 놀라게 하는 국립공원 기행. 이번 주말 어떠세요? 여러분도 꼭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는 경상북도 청송 주황산 국립공원입니다.